안녕하세요. 네, 굴철주입니다. 아, 오늘은 에코노사의 리무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외발 스타트 시 휠스핀이 납니다. 라운드 타이어로 코너링에 유리합니다. 큰 충격에도 서스펜션이 제 기능을 합니다. 작은 충격에도 부드러운 서스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중속 시 롤링 테스트에도 문제가 없습니다. 앞뒤 레버 던스트랙 굿브레이킹입니다. 서스펜션은 상당히 부드러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. 고속시 과속 방지턱 통과 영상입니다. 와인딩 포스 첫 주행 영상입니다. 꿈이 슬립을 시켜봤습니다. 스타트 시 가속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GST 광폭 라운드 타이어로 이런 와인딩 구간에 접지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첫 주행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코너링 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. 기본적으로 고속 상황에서도 와블은 없습니다. 계략적인 스펙은 전격 72V 30Ah 배터리입니다. 60V로 환산하면 1.2배니까 36Ah가 됩니다. 기함들의 한 표준 용량 정도 됩니다. 리무진은 헌터 시리즈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맨 상위 모델은 헌터 쿼드고요. 중간 모델은 헌터 S.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로 나온 게 에코넛 리무진입니다. 제조사는 동일한 R7텍이고요. 현재 판매는 에코넛에서 합니다. 가격은 현재 네이버 스토어에 28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. 네이버 스토어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있는 상세 설명란에다가 기재를 해 놓겠습니다. 각 파츠별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1인치 CST사의 광폭 라운드 타이어입니다. 모터는 직경 6.5cm 폭원이 내염된 자석 길이가 6cm짜리입니다. 썬더 모터와 동일 규격이고요. 모터 제조사는 하몽사입니다. HM사. 림 반분할 방식의 모터이기 때문에 타이어를 쉽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로터가 보면 반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어요. 예. 그래서 눕히거나 이러면서 로터가 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 브레이크는 유압 방식으로 앞뒤로 하나씩 있고요. 뉴줌 브레이크가 들어갔습니다. 서스펜션은 앞과 뒤가 동일하게 오일샥 스프링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. 이 모델은 대만의 KS사 EXA290입니다. 스프링은 1300 LBS 개수를 갖고 있는 스프링이고요. 예전 네메시스 때처럼 서스감이 상당히 소프트해요. 뭐 아주 고속에서도 과속 방지턱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서스감이 상당히 소프트해요. 바디는 헌터 쿼드, 헌터 S와 동일한 프레임 바디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강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. 특히 그 목부 부분에 대한 내구성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. 지금 이 모델은 목부분이 보시면은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쿼드하고 S하고 공룡 바디다 보니까 이 부분이 목부분이 상당히 두꺼워요. 그 다음에 유격이 하나도 없습니다. 흔들어 보시면 유격이 완전히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여기 스위치를 보시면은 여기 크루즈 버튼 있고요. 이건 예비 버튼이고 여기 이제 속도 왼쪽이 1단, 가운데 2단, 오른쪽이 3단입니다. 감도 스위치는 여기서 1단, 2단, 3단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. 좀 특이점은 이 좌측에 있는 이 속도 스위치가 단순히 속도하고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. 헌터 쿼드나 헌터 S처럼 동일 방식의 속도와 감도 조합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바디는 뭐
폰트 코드의 바디다 보니까 뭐 상당히 튼튼하다는 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. 아, 컨트롤러는 45A짜리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갑니다. 전반적인 출력은 썬더와 비슷하고요. 전자베이커 감도는 썬더보다 조금 약합니다. 하지만 좀 편하게 잡히는 형태도 있어요. 초기에 약간 딜레이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부드럽게 잡힙니다.